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싱싱이를 물을 주고 또 연면시비도 해주고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잎을 만져보면요, 좀 뻣뻣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주부가짜님인가 그분은 뽀득뽀득하다 그러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 소리 들리시죠? 좀 뻣뻣해졌어요, 잎이. 그래서 이게 두툼하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하여튼 그분 말씀대로 뽀득뽀득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 준 게 세 번 줬거든요. 세 번 줬고, 그리고 연면 시비를 두 번인가 했어요. 근데 잎들이 정말, 얘가 잎이 제일 헐렁헐렁 했던데 이렇게 뻣뻣해졌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줘볼 생각이에요. 얘도 신인기한데 얘도 지금 좀 그런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이 그 골드잎 같은 애들은 잎이 좀 연하거든요. 근데 좀 뻣뻣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면시비 한번 더, 오늘은 좀 골고루 뿌려줄 예정이에요. 연면시비 할 걸 미리 이렇게 타서요,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아침에 뿌려줬습니다. 뿌려줄 때 골고루 뿌려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잎 뒷면까지도 뿌려주면 좋다고 좋은 시부님이 전에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싱싱이는 냄새가 안 나요. 뭐, 그 영양제면 그 특유의 영양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골고루 듬뿍 뿌려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대충 위에서 뿌렸거든요. 네, 오늘은 좀 듬뿍 뿌려줄 생각이에요. 이 골드잎 같은 애는 잎이 조금 연하거든요. 근데 이거 뿌리고 나서부터는 잎들이 좀 뻣뻣해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실 때 뽀득뽀득하다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 잎이 뽀득뽀득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잎이 좀 두툼해졌다라는 느낌이 맞나요? 구석구석 뿌려줄 생각입니다. 확실히 입이 뻣뻣해졌어요, 지금 느낌도.
칼리버리는 좋고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뒷면도 이렇게 뿌리 원래는 이 뒷면을 뿌려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삽목이들. 삽목이들이 잘 자라야 또 나눔 받을 식품들이 좋으시죠. 그리고 이거는 꽃들에서 그때 그 학산목 그거 했던 아이거든요. 이거는 이갑선님한테 나눔으로 갈 거예요. 이 아이도 이갑선님한테 갈 아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 연면 시비를 다 마쳤고요. 그 아침에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아침에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숟가락 정도의 그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타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라늄들이 물을 참 많이 먹나봐요. 화분들이 바짝바짝 마른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을 줄 때는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유난히 화분이 바짝 마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면 나중에 물음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상황 봐서 물을 유독히 화분이 마른 아이들 요런 아이들만 골라서 물을 줘요.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안 줘요. 그냥 조금씩 물을 아껴서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어저께 이미 듬뿍듬뿍 물을 좀 준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와보면 유독히 화분이 바짝 말라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식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싱싱이를 이번이 전체적으로 준 거는 두 번인가? 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입 자체가 좀 뽀득뽀득해졌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뽀득뽀득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물을 주고요. 저는 또 나가봐야 돼요. 얼른 끝내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타놔가지고 이렇게 쓰시니까 아주 편해요. 여기다 이렇게 화분이 마른 아이들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오늘은 연면시비를 아주 물을 많이 줬어요. 여름에 올여름에 무릎 없이 건강하게 잘 나기를 바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인데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이쁜 꽃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편안한 아니지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